목사인 나도 마음의 병으로 정말 생고생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죠. 그냥 고생 안 돼요. 생고생. 생고생. 유복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큰 그런 어떤 뭐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교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본의 아닌 실수.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 저한테 모였던 내 흉을 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언제나 참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당당했던 그런 내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냥 그때부터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올라가서 한 달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목회 리더십이에요. 나는 지금 목회 리더십이 없어서 나는 이제 이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거 하면서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